이름은 영준이 앞으로는 올렸을 거 아니야. 준서야. 누구 닮았어? 사진 있지? 저장해 놓은 사진 있을 거 아니야. 볼 필요 없어요. 미안하다.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? 난 어떻게 찾았어? 도둑맞은 적 있죠? 오빠의 스캡 팀장이었어요. 안방에 옛날 사진 봤나 봐요. 일기장 내용이랑 맞춰보니까.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날 데려가지 않고. 가난이 끔찍하게 싫었어. 네 아버지랑은 한 동네에서 고1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고, 엄마 돌아가시고 내 형편 의지 없이 딱하니까 애 낳으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실 거라고 네 아버지가 그러재서 영준이부터 낳은 거고, 스물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힘들었고, 가난, 한창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상처 많이 받았어. 다 지나간 일이고. 근데 장PD 엄만 왜 널 친구 딸이라는 거야? 내가 그렇게 부탁했어요. 그러니 상상이나 해. 다 내 죄야. 이런다고 영준이 살아 돌아올 리도 없지만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. 난 정말 네 아버지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 재기해서 잘살려니 했어. 그 몸, 그 얼굴로요? 어떻게든 자식들 고생시킬 사람은 아니었으니까. 내가 남편 몰래 만들 수 있는 돈 1억 정도야. 그거 우선 줄게. 그리고 버는 대로 조금씩. 용서해달란 말 아니야. 못해.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너 챙길게. 내 가슴 지금 너무 아파.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. 진행시키지 말고 진작 털어놨어야지. 이곳아, 어찌됐든 내가 내일까지 방법 생각할게. 무슨 방법이요? 결혼 진행하면 돼. 멈춰야지. 궁하면 통한다고 쥐어짜 내면 무슨 수 있어. 안 멈춰요. 멈출 거면 시작도 안 했어요. 안 멈추다니. 결혼한다고? 당연하죠. 선동아, 이건 아니야. 네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널 위해서 살게. 관심 없어요. 힘들겠지만 심술 부리지 마. 심술? 앞으로가 중요해. 과거에 발목 잡혀서 네 인생 그르칠 거야? 안 그르쳐요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드님, 겪어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야. 남편감으로 철륜에 어긋나. 철륜이 뭔데요? 부모 자식간. 부모 자식간?
형제 사이 변할 수 없는 관계와 도리. 이미 변했어요, 관계. 낳았으면 키우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버렸고요. 날 키운 건 엄마가 아니라 오빠였고, 내 엄마가 아니라 내가 케어했던 조지아 어머니세요. 제발, 내가 잘못했어. 잘못했다고. 엄마 한 번만 봐줘. 왜 봐줘야 하는데요? 이유 대보세요. 말 대고 타당하면 들을 테니까. 우린 어쨌든 엄마와 딸 아니야. 키웠든 안 키웠든. 혈연, 딸이 어떻게 며느리가 될 수 있어? 엄마 정이 그리워서. 조지야, 자기 롤모델이 엄마래요. 내 앞에서 방송 나와서 자랑질이에요. 언제나 웃으시고, 잘못해도 차근차근 다정하게 말씀하시고, 밖에서나 집에서나 최선을 다하시고,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신다네요. 그런 훌륭하신 시어머니 모시고 이것저것 배우고 좀 본받고 싶어서요. 저 여러 차례 야단치고 무안 주셨듯이. 저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랐잖아요. 저 버러지만도 못하단 소리 들었잖아요.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? 잘못했어. 미안해. 이렇게밖에 못 커서 너무나 죄송하네요.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제발 마음 돌려먹어. 저한테 웃기세요 지금? 부탁이고 사정이야. 걔한테나 하세요. 누구 앞에서 천륜을 들먹거려. 누구 앞에서. 다 엄마 소리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. 혼자 사진 보면서 수없이 불러봤는데 맛이 안 나는 거야. 하느님 실제 보는 거랑 사진 걸어놓고 보는 거랑 그 차이 아니겠어요? 천지 차이? 그런 여자라고 이제 와서 평생 널 위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산다고. 몇십 년 만에 만난 엄마한테 포옹까진 안 바랬지만 죽살나게 맞고 얻어 터지고 울 사람 누군데 누구 앞에서 떡국이야. 지하 방송 출연하던 날 우리 딸 화이팅 내 앞에서 미친 듯이 후진 밟아서 다 같이 죽고 싶었어. 애프터눈 티는 아래서부터 위로 먹는 거라고요? 먹어봤어야 알죠. 오빠랑 5천원짜리 이상은 못 먹고 살았으니 육선중 화관에 과부조수 들였더라고. 그 과부 누가 만들었는데 누구 때문에. S 선생 만났을 때도 지아 엄마예요. 듣고 차에 가서 한바탕 울었어. 인도양 쓰나미 때 푸켓 가족여행했다고 지아 자랑하대. 오빤 그때 아르바이트 3개씩 했어. 잠도 한두 시간 쪽잠밖에 못 자고. 아들은 그 개고생하고 사는데 크리스마스 가족여행 놀아집 띠까 그렇게 행복하게. 남편은 남이니까 그렇다고 쳐.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 생각 전혀 안 나드냐고요. 쓰나미 일어났던 날 기억하는 게 그날 피자 배달하다가 차하고 부딪혀서 오빠 오토바이랑 굴렀거든. 척추 다리 다 다쳐서 두 달 동안 병원 신세 졌고. 우리 살아온 거 당신 상상도 못해. 아들이 엄마 찾아서 만나고 싶었다는데 보고 싶었다는데 동생 한 번만 만나달라는데 어떻게 됐죠? 어떻게? 자식이 부모 등져도 배른 이래. 하물며 부모가 자식 버려? 그것도 엄마란 사람이? 여잔 약해도 엄만 강하단 말 왜 있는데. 엄만 다르니까 달라야 하니까. 버릴 거면 왜 낳았어?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. 개들도 지새끼 날고 짐승들도 지새끼는 거둬! 그래! 나 짐승 봐도 못해!
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!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차이 뭔 줄 알아? 성공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냈다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! 실패한 인생들은 하나같이들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재능이 없어서 체력이 안 돼서 기댈 언덕이 없어서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때문에 노력하기 귀찮고 고생되니까 핑계거리 잡아서 그것 때문에 성공 못했다고 읊어대는 거야. 내가 부모 잘 만나서 갤러리 조사장 됐어? 집안 백그라운드 좋아서 조장은 원장 와이프 됐고? 넌 아비 얼굴이라도 알지만 난 아버지 얼굴도 몰라. 이름도 몰라. 그래, 우리 엄마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평판 안 좋은 미혼모였어. 그래도 큰 인쇄소 하는 부잣집 아들 백순호 만났고 네 아버지가 나 엄청 아끼고 사랑했지. 다 저할 탓이야. 저만 잘하면 절에 가서도 적국 얻어먹고 가진 거 없는 알몸뚱이었지만 네 아버지 덕에 간호대도 마쳤어. 근데 다 감당하고 견딜 수 있었지만 한 가지 가난은 싫었거든. 정말 지긋지긋 끔찍하고 더는 다시는 겪기 싫었어. 얼굴은 망가지고 다리까지 못쓰게 된 남편 자식 새끼 둘 새 식구 내가 벌어먹여 살려야 하잖아. 평생 그것만은 못하겠는 거야. 하늘이 두쩍나도 그래서 다 버리고 나왔어. 후회는 안 해. 다시 24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해. 100점짜리 인생 살고 싶으면 100% 노력해야 돼. 근데 사람들은 50%, 30%만 노력하고 100점짜리 인생 못 산다고 한탄들이야. 남들 배 아파하고.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. 부모나 자식,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. 신은 사랑하는 당신 자식들에게 선물을 줘서 이 세상에 내보낸대. 시련이라는 선물.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견뎌내고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어리석고 못난 자들은 한탄에서 끝나. 니들도 그랬어야지. 부모 없어서, 엄마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다고 눈물처럼 나타나면 어이야 내 아들 두 발로 반길 줄 알았어? 그러지 않았다고? 이쁜 자식 매한테 덫이란 말이 왜 했는데? 내가 그랬으면 더 독뽑고 이 악물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나타날 생각을 안 하고 싫어 눈도 못 보고 죽어! 버린 애미 생각하라고 뱃속에 자식 생각은 왜 못해? 그게 너 뺄 일이야? 싫어 눈도 못 보고 건널 일이야? 그러고 내 탓이 되지. 왜? 하늘에 비 오는 것도 내 탓이고 바람 불어 추운 날도 내 탓이라고 해! 당신들! 그래요. 내가 신은 아니지만 시련이라는 선물할게요. 견디고 행복에 겨운 인간 승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그래서 기어이 우리 집 들어오겠다고? 더러는 그런 시어머니들 있죠. 며느리
진실을 딸처럼 생각한다고. 그렇게 우리 진애 아주 바람직하고 보기 좋은 고부 사이로 마음에도 없는 결혼한다고 이 등신아? 마음에 없긴요. 사골국처럼 더 간절히 바래지고 우러나요, 결혼 생각. 죽을 때 돈 못 가져가요. 가난도 못 따라가요. 근데 사랑은 영혼을 품고 갈 수 있어요. 난 품고 갈 엄마 사랑 없고요. 저 알아보시겠어요? 어머니 거의 안 변하셨어요. 기억나요. 미안하다. 다신 연락하지 마. 새로 조수? 네. 그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. 집안 길이 잘 아는데 얼마 전에 사별했어요. 애기 있어요? 네. 친척 조카요. 깜짝 놀랐네. 기혼인 줄 알고. 어젯밤 완전 꿀잠 잤어요. 산삼육 간 것 같아. 다행이야. 피부도 오늘 좋아. 고마워요. 귀한 거 잘 흡수해줘서 내가 고마워. 안 받으면 다 내보낸대. 다음부턴 우리 헤어샵 같이 가. 커플들 같이 왔더라. 네. 그렇지 않아도 뭐 하나 사서 들를까 어쩔까 잔머리 굴리던 참이야. 핑계대고 얼굴 보려고. 어제 봤잖아요. 나야 걱정 반. 머리 스타일 궁금해서 나왔고. 어제 밥 먹으면 오늘 배 안 고파? 어제 먹으면 계속 배불러?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같이 봐야 좋아. 오늘 아주 이쁜 짓 했어. 자주 좀 이쁜 짓 해.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어머니한테 식 참석 안 하셨으면 좋겠단 말 직접 못 하겠어. 알아서 하시라 해요. 우리까지 야박하면 안 되니까. 나 할 얘기 있어요.
그동안 차마 못한 얘기. 뭔데? 괜찮아, 편히 얘기해, 모두.